자, 2018년도 오늘이 며칠인가요? 3월 10일이네요. 지금 뭐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지금 열심히 남북 통일에 대한 그 수혜를 받을 종목을 찾아다니느냐고 혈안이 돼 있을 것이다. 뭐 흔한 종목들 뭐 웹페이지 검색하면 뭐 다 나옵니다. 대북 경협주, 그 다음에 통일 관련주, 개성공단 뭐 등등등 그런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완전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지금 최하 400%에서 많게는 600%가 지금 수익이 터지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이 여기 김명땡님이라고 해서 대북 경협주, 수혜주, 개성공단, 테마주 해가지고 지금 검색률이 37개인데요. 이분도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 완전 뭐 다 이쪽으로 혈안이 돼 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남북 경협주 중 많은 종목 중에 하나는 가지고 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쪽지를 받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남북 경협주, 수혜주, 개성공단 관련주 등등 이런 종목은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잘못하면 다 물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주식이라는 게 하루 올랐다가 이틀 올랐다가 그 다음 날 떨어졌다가 이렇게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지만 물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얘기죠. 자, 어제도 뭐 매수 들어갔던 사람들은 막 물렸을 겁니다. 다 물려 있죠 지금.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지금 대북 경협주 뭐 수혜주 뭐 개성공단 뭐 특혜주 뭐 아무튼 이런 테마주는요 저희 카페에서 이미 2013년도에 추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다. 거의 바닥에서 300% 이상, 300%에서 500% 이상 상승을 주고 있는 종목이다. 지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추천하지 않아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고점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웹페이지 검색해가지고 사실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옥석을 골라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옥석을 고르셔야 여러분들이 실패를 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저희 카페에서는 대북 수혜주 해서 대북 경협주 뭐 여러 가지 테마주가 있죠.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 터져서 뭐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 단군 이래의 최고의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터졌는데 아주 좋은 징조다.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테마주를 선별을 하느냐고 올라타느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꽤 있을 텐데 종목을 제가 일일이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테마주는 여러분들 테마주 특성을 아시죠? 테마주는 잘못하면 손실폭이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손실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자, 경협주를 찾으려면 정말로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죠. 바닥주를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서 뭐 주식 카페에서 그 남북 관련주들을 지금 열심히 종목을 올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절반은 잃고 절반은 깡통 차고 절반은 손실 보고
몇 푼은 얻어먹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속출을 할 시기입니다. 자, 여기서 백전백승하는 비결을 찾으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이 지금 대북 경협주 중에, 테마주 중에 제가 딱 하나밖에 없다.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런 종목. 들어가서 보면은요, 회사 이익이,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뭐 5년 연속 이상 흑자 지속입니다. 분기별로는 일부 손실이 오고 있지만 5년 연속 흑자 지속이면서 사내 현금 흐름이 빵빵하고, 그리고 잠재자산이 무엇보다 매력이 있다. 지금 뭐 현재가가 몇천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거론을 해 드리진 않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바로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이 앞으로 돈이 될 것이다. 대북 경협주 중에서 돈이 되는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미 말씀드렸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저희 평생 회원들한테는 제가 이미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3일 전에 3월 7일 날 대박기대주 136탄에서 이 종목을 제가 이미 저희 카페 평생 회원들한테는 추천을 드렸고요. 이 종목에서 아마 대북 경협주, 수혜주, 특혜주, 뭐 통일 관련주 전부 다 몽땅 처리를 해서 돈이 되는 종목은 이 한 종목이다. 이 종목이 지금 바닥입니다. 자, 지금 현재도 잠재 자산에 비하면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이게 지금 호재를 맞았어요. 호재를.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만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정책을 잘 짜서 이 종목이 지금 특혜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현재가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가가 더 빠지면 이건 초대박이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주식 정보 사이트 이런 데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물론 돈 먹을 수 있습니다. 대북 수혜주가 뭐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먹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도 상당수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강력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대북 경협주는 바닥에서 이미 300%에서 500% 이상, 많은 종목은 이미 700%까지 오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못 매수하면 이 좋은 기회를 오히려 여러분들 재산을 까먹는 그런 호재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최악의 악재가 터지는 달로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김명땡님은 저희 카페에서 최근에 제가 돈이 되는 종목을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 지금 수익권이 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 처음서부터 그 종목을 몇 개를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들으십니까? 자, 저희 카페 회원님은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이번 주에 3일 내내, 7일, 8일, 9일, 3일이죠. 오늘이 10일이니까 3일 내내 지금 매집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도 저희 카페 회원님하고 똑같이 똑같은 시간대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이런 종목이 진정한 대북 수혜주다. 그렇지만 이게 초대박은 아니다. 초대박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두 가지 방송을 녹음을 할 건데요. 지금 이 종목은요. 지금 이 종목은 뭐 회사 내용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단기간에는 아마 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100%는 뭐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 100%도 적은 건 아니죠.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수급이 오면 10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초대박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 종목이 뭐 100%만 치고 끝날 것인가? 절대 그건 아니다. 100% 정도 선에서 한번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다시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추가 반등이 오는 것은 이후의 일이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 뭐 괜찮습니다.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테마를 안고 오는 건데 테마를 안고 온다라고 해도 회사의 내용이 좋아야 된다. 이 종목은 회사의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지금도 5년 연속 흑자 지속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있는 종목에 이번 주에 대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거론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단기간에 100% 정도의 반등권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구간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카페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바닥권에서 100% 정도 올라오면 내가 1,000만 원을 샀다. 현재가가 1,000원이라면 1,000만 원어치 사서 2,000원이 오면 70%는 정리해라. 그러면 이 70%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1,400만 원 빠져나오잖아요. 2, 7, 2, 14. 1,400만 원이면 내 원금 1,000만 원 뽑아 먹었고 400만 원 수익 실현했으니까 돈 남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내가 1,0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이미 수익을 다 챙겼기 때문에 원가는 제로나 마찬가지다. 원가는 0원이다. 그러면 뭐 3,000원이 오든 5,000원이 오든 제가 꼭지 목표가가 왔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500%가 오르든 1000% 오르든 홀딩하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한 종목이 몇백만 원이라도 그 추천 비용 한 종목의 추천 비용이 몇백만 원인데 그 비용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종목을 300만 원의 추천을 받아서 짧은 시일 안에 100%가 친다면 1억이 2억이 되는데 그 몇백만 원이 뭐가 아까운가?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대북 수혜, 대북 경협, 통일 관련주 해서 1900개 종목에서 초대박은 아니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몇 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몇 년 동안 끌고 가면 수익이 제가 100% 날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가지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단기간이 100%인데 그래서 그래도 뭐 이 종목이 초대박은 아니다. 초대박은 다음 요 종목 녹음 끝내고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저희 카페에서
2018년도 3월 7일 대북 경협지로 신규 추천드렸던 136단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틀림없이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초대박주 단기간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실 분은요,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대북 경협주 중에 재무구조가 좋고 저평가되어 있고 잠재자산 대비 단기간에 100%대의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이런 종목은, 이런 종목이 바닥권에 있다. 1900개 종목 중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